김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성분들이 매우 좋아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드디어 그 명품 브랜드 샤넬이 가격을 내리겠다라는 뜻밖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Today's topic, price reduction. 샤넬이 가격을 내렸다라는 이 내용으로 저희가 한번 영작부터 한번 제가 쭉쭉 내뱉어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오게티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찾아보시는 엑서사이즈를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At last, Chanel will make a price reduction. This was expected news. There was an excitement in the air. But does it worth it? 자, 이렇게 네 문장을 여러분들이 영어로 들어보셨는데요. 여러분, 찾으셨나요? 과연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장르 파악을 해보면서 그러면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씹어보고 다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At last, Chanel will make a price reduction. 자, 여기서 잘못됐던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이었죠. Will make. 드디어 마침내 샤넬이 가격을 내렸습니다. 자, 드디어는 바로 이 앞부분, 그렇죠. At last. At last. 샤넬이 주어가 됐죠. 그래서 샤넬은 뭘 할 것이다가 아니고 벌써 했죠. 그래서 will make는 미래형이겠죠.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드디어 했다. 그렇기 때문에 made. 그런 다음에 바로 뭘 했다고요? 가격을 내린 거죠. 그래서 price reduction. 가격 다운 시키는 거는 바로 price reduction. At last, Chanel made a price reduction. 드디어 샤넬이 가격을 내렸습니다. This was expected news. 물론 여러분, 이 문장 자체가 잘못된 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다른 거죠. 예상치 못했던 아니면 뜻밖의, 그래서 expected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그래서 un을 붙이니까 unexpected, 그렇죠? 이것은 과거형이니까 this was가 들어가면서요. 예상치 못했던, 그래서 unexpected, 소식이니까 뉴스죠. 매우 간단합니다. This was unexpected news. This was unexpected news. 이것은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There was an excitement in the air. 자, 이것을 그대로 한번 해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There was, 뭔가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과거형이고, 그리고 excitement, 흥분이죠. In the air 하게 되면은 흥분의 기운이 공기에 감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쫙 퍼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흥분의 기운이 돌고 있었던 게 아니라 돌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was가 아닌 비동사에서 상태를 뜻하니까 is를 활용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there is an excitement 어디에요? 공기에, in the air 이라는 표현을 갖다 붙이시면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There is an excitement in the air. 흥분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But does it worth it? 여기서 큰 잘못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어딜까요? 그렇죠. 바로 does에 있습니다. 이 3인칭 단수여서 does를 하는 것을 쓸 수는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상태를 뜻하고 있는 그런 거죠. does가 아닌 is를 쓰시면서 is it, 이 상황이 worth i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worth는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worth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but, 하지만, 세일을 하고 있지만 is it worth it? 하지만 이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But is it worth it? 하지만 이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장르도 파악해보시고 동시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확인해보셨으니까요. 저희가 함께 OX 퀴즈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Let's go! True or false? Listen carefully. Chanel made a price increase. Chanel made a price increase.
No, Chanel made a price reduction. Chanel made a price reduction. 'This news was expected.' No, this news was unexpected. This news was unexpected. 'People are very excited.' Yes, there is an excitement in the air. There is an excitement in the air. 샤넬을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이 네 문장에서 있었던 요모조모를 다시 한번 집어내봐서 여러분들이 과연 헤빈이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을 영작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동시번역을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선물은 예상 밖이었어. 조금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이 선물은 완전히 예상 바뀌었어. 자, 장르 파악은 과거형이죠? 그리고 완전히도 있어요. 완전히는 지난번에 제가 배웠는데 기억 안 나시면 전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 2, 1. This gift, this present was completely unexpected. 택시가 드디어 왔습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3, 2, 1. Bingo. The taxi, 그쵸, arrived, 아니면 came at last, 드디어. 여러분, at last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냐면 드디어, finally, at last, finally, at last를 이것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unexpected news, 예상치 못했던 샤넬의 이야기로 저희가 오늘도 여러 가지 영어를 한번 지켜보았습니다. So, 여러분, 내일 I'll be here. Expect me.